환경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천안을 내놓았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협력 업체 사이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임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웹사이트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각 행동에 따라 적립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홍보합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보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정책인데,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하게 된 유통업체들은 급작스러운 정책 실시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비자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연동이 되지 않는 등 사업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갑자기 정책 실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적립금을 지급하려면 각 유통업체들이 환경부에 소비자 데이터를 집계해 넘겨야 하는데 아직 탄소중립 실천 사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류할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자영수증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다회용기나 리필스테이션 등 상대적으로 새로 도입된 친환경 정책은 사례 집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상과 달리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지 않자 일부 매장에서는 한동안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이제 도입하고 이제 초기 검토 과정인데 이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에 따라서 조금 학사들이 이제 아직 이거 이제 내부적으로 유관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하겠다라고 한 거에 따른 혼란인 것 같아요. 환경부는 5월까지 누적된 사례를 한꺼번에 집계한 뒤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구축이 안된 상태라서 모아놨던 4월까지의 기록을 5월에 한 번에 소급 지급해드릴 계획이에요. 환경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된 탄소중립 포인트제. 하지만 환경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소비자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규훈입니다.